안녕하세요, 밀레고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레고 주라기 월드 4월 신제품 6종 공식 이미지 소개입니다. 76943 푸테라노돈 추격장입니다. 부품수는 94개이고 출시가건 29,900원이고 4월 17일 출시 예정입니다. 푸테라노돈을 싸게 구하기는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76944 티라노사우루스의 탈출입니다. 부품수는 140개이고 출시가건 74,900원이고 4월 17일 출시 예정입니다. 티라노가 방사능 맞은 것 마냥 초록색이지만 티라노를 싸게 구하고 싶은 분들이나 티라노를 종류별로 구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네요. 76945 아트로시 랩터 바이크 추격전입니다. 부품수는 169개이고 출시가건 29,900원이고 4월 17일 출시 예정입니다. 가성비도 괜찮고 잘 나온 제품인 것 같네요. 특히 이 흰색 공룡이 굉장히 탐이 납니다. 76946 블루와 베타 벨로키라토르 후액입니다. 부품수는 181개이고 출시가건 44,900원이고 4월 17일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드디어 블루가 닉값을 합니다. 원이랑 투 때는 이래서 블루가 아니라 그린인 줄. 76947 케찰 코아틀러스 비행기 매국입니다. 부품수는 306개이고 출시가건 74,900원이고 4월 17일 출시 예정입니다. 역시 거대한 케찰 코아틀러스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비싸네요. 그래도 독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탐이 납니다. 76948 티라노사우루스 아트로시 랩터 공룡의 탈출입니다. 부품수는 466개이고 출시가건 129,900원이고 4월 17일 출시 예정입니다.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역시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지금까지 레고 주라기 월드 4월 신제품 6종 공식 이미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잘 나온 제품이 많긴 하지만 뭔가 2% 아쉬운 것 같네요. 원 때는 인도미노스 렉스가 메인, 투 때는 인도랩터가 메인, 근데 3는 메인이 없는 느낌? 루머로는 10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전에 한 것까지 9개, 그럼 1개에서 레전드가 나오길 바라야 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은 듀플로.